내가 홀리고 가야겠어. 약간 박스가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면은 조금 저희가 기숙사 통금이 있어서 집에 통금이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요즘 소개팅은 에타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무슨 마담팅이라는 걸로도 한데 구글에 폼으로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선을 한다고 하더라고. 뭐 저는 운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그런 남자를 뭐 어디서 찾아가지고. 난 최근에 이제 정보를 보려고 에타에 들어갔거든? 근데 거기 막 난리인 거야. 자기 PR을 해놓는 거지, 게시글. 근데 막 그것만 보면 우리 학교 무슨 배우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래도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는 점이 맞아, 나도 그렇게 그래도 좀 더 안심되고 좀 더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에타로 만나는 게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그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 이사람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기 때문에 약간 학교라고 해서 꼭 그게 정상이라는 보장은 없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또 막 유튜브나 방송 이런데 또 줌에서 또 막 미팅하는 거 올라오잖아. 그 화면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만났을 때 나오는 매력이나 아우라를 맞아. 모르잖아. 안 돼. 난 더 많은 매력이 있다고. 와이파이 안 좋은 데서 하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뚝뚝 끊기는데 이렇게 안 끊기고 이러고 그냥 한 10초 있어야 되는 거야. 소개팅 상대라 마기꾼의 기준을 내가 한번 알아봤거든? 딱 그거래. 마스크를 벗을 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으면 마기꾼이래. 근데 내가 딱 그거를 딱 보고 소개팅을 나간 거야. 근데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맞아. 생각보다 하관이 외모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인연이었고 마기꾼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본인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한 건데 너무 맞아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차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카페에 3시간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 술을 마셔야 된다는 점이 나 같은 술집에게는 조금 버겁다.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9시에 나가라 한다고 훨씬 일찍 시작하면 되지. 아, 일찍 마셔서 2차 3차를 밟는다. 그치. 2차 3차는 개인의 역량이지 않나. 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만나기 전에 연락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맞아. 근데 나는 모르고 연락을 많이 했거든? 아 이거 진짜 ENFP 미팅인가 봐. 나는 소개팅 상대랑 연락으로 너무 친해져 버린 거야. 맞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이고 그냥 대표처럼 보여. 이제 눈빛 교환도 빠르고 확실하게 신속하게 마지막으로 애프터는 확실히 기약하자! 아 요즘처럼 이렇게 자만추하기 힘든 시기도 참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좀 하는 한 해를 보내보자 본구야.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부탁해!